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밀어주는 위원회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장은영, 작업치료학과 1학년 김아랑입니다. 저희 세명대학교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꿈실현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꿈을 외면받고 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꿈실현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총 2천만 원을 고등학생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직 돈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장학증서를 통해 지원금을 드릴 수도 있고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해 드릴 수도 있어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로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등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꿈에 대한 열정과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배우고 싶은 도전 의식만 있다면 누구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학업과 관련 있는 꿈이 아니라 평소에 외면받았던 꿈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신청 양식은 없습니다! 글을 작성해도 되고, 영상을 제작해도 되고, PPT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자신의 열정만 보여줄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 양식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세명대학교 꿈실현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더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저희 밀어주는 위원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물어봐주세요. 아 맞다. 저희 밀어주는 위원회 틱톡 영상도 있으니 정보도 얻어가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꿈을 꾸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꿈을 펼치세요. 꿈이 있다면 꿈실현 장학금에 지원하세요. 세명대학교 꿈실현 장학금 받아가세요.